근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바꾼다면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없이 오랜 기간 근무한다면 변경된 근로 조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게 계신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법령의 변경 그리고 일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취업 규칙에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엔 그 노동조합에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런 변경이 유효하게 됩니다.